자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네, 수원에서 출발해서 수원에서 출발을 해서 네, 네. 동해를 거쳐서 네, 여행 마치고 마지막 종점으로 이 DJ가 호프집으로 DJ가 마지막 이정표를 찍고 돌아가려고 종착역으로 네. 정해놓고 돌아오셨는데 동해 갔다가 또 어디에 들렸다고요? 아, 중간중간에 많이 있던데 뭐 통해 갔다가 네. 동쪽으로 해서 어디요? 저기 정선 카지노 잠깐 들렸다가요. 어디요? 저 동해로 해서 삼척으로 네. 해서 삼척으로 해서 예 네, 정선 카지노 잠깐 정선 카지노 어 카지노도 갔다 왔어요? 네. 오, 또 돈 좀 어떻게 뿌렸어요? 아니면 좀 뽑았어요? 어, 아마 땄으면 여기 있었을까. 아, 그 얘기는 뭐냐? 탈자 털리고 일로 왔단 얘기야. 어차피 코스는 있었던 거고. 네, 코스. 가보니까 어때요? 어. 그냥 예 그렇습니다. 예 그냥 그렇습니다. 네, 돈 미지의 세계. 예 돈 가지고 갈 때는 안 되죠. 아 그럼요. 예 그렇군요. 네, 네. 얼마 갖고 갔어요? 예 빈손으로 갔다. 빈손으로 갔다. 자 그럼 오늘 여행 중에서 이번 여행 중에서 네. 가장 마음에 들었던 데가 어디예요? 그나마 동해 삼척 뭐 먹은 거? 아 많이 먹는 거? 아 예 먹는 게 남는 겁니다. 아, 예. 먹는 게 남는 거. 예, 그렇죠. 예. 네티즌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. 스튜디오에서 이거 꽉 차는 것 같다고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어, 체격이 굉장히 상당히 크신 편이에요. 네. 어때 키하고 몸무게 사이즈 좀 알 수 없을까요? 아, 비밀입니다, 그거는. 비밀입니까? 네. 아, 주위에 이제 친인척 분들은 관계자 분들은 네. 저를 이제 닉네임 슈렉이라고 부르고요. 슈렉. 예. 아 맞다, 슈렉 닮은 것 같기도 하다. 네. 걸어다니는 아, 애니메이션이죠.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 슈렉. 네. 어, 슈렉 닮은 것 같기도 해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요. 네, 맞아. 179에 81kg 아니. 몇 킬로? 81킬로로 찍었는데 맞아요? 오답입니다. 아, 제가 볼 때는 100킬로 세 자리는 되지 않을까? 세 자리 되죠? 글쎄요. 네, 세 자리는 내가 될 것 같아. 든든해 보인다고 네, 얘기하시는데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올해 연세가 33살이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놀라셨냐고 물어봐요. 놀랬어요. 네, 네. 네. 33살 같지가 않아요 정말. 감사합니다. 네.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? 편하게 30-45살 이렇게 얘기하고 30-45살? 예 그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합이 75살. 언제부터 이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? 유전이에요 아니면? 유전은 아니고요. 네. 제가 충만한가 봐요. 기가? 네. 그러니까 어떤 여자 열이 좀 많습니다 제가. 어떤 여자분들은 이게 벗겨진 분 남자분 좋대 또.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.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. 아. 아, 벗겨진 분만 찾더라고 또 어떤 분은 네. 이상하더라고. 나 좀 찾아주지. 네, 글쎄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결혼하셨어요? 아 미혼입니다. 미혼입니까? 여자친구는? 네 없습니다. 없습니까? 네. 네.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네. 자 우리 네티즌 분들, 네 마음에 드는 분들 마구마구 얘기해 주세요. 노래만 잘하면 되거든요. 노래만 잘하면 돼요. 네, 남자는 뭐다 사람, 필요 없어. 네, 돈도 있어. 필요 없고. 뭐 얼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. 노래만 잘하면 그냥 끝이야. 아 그런가요? 아 그럼 여기 반응 보니까 거의 그래. 아 감사합니다. 네.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저 제가 오늘 우연찮게 유튜브를 한 50권을 여기 DJ가 있는 집을 했는데 아 여기 찾았어요? 네 50권 유튜브에 없던 노래를 한 곡 박상준의 네가 그리운 날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안 부른 걸 골라봤구나. 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. 오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. 오 그래서요 박상민의 박상민의 네가 그리운 날엔 아 네가 그리운 날엔 이런 노래가 있어요. 네. 네. 만약에 못 부르시면 이 노래를 바로 틀어드릴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 잘 부르시면 안 틀고. 아 그런가요? 네 알겠습니다.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임창수 씨가 불러준 노래 박상민 노래입니다. 네. 네. 자 아군분 박수 좀 쳐주세요. 네 박수. 가슴에 새긴다. 그립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널 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잊어야 하는데 지워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
내가 준 기쁨이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만데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안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에 얼마나 좋을까 그리운 목소리 그리운 얼굴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차 얼마나 힘든지 잊혀야 하는데 지워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 준 기쁨이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만데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안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에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 안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네가 그리운 날에 아 잠깐만 아니 목소리 큰 언니가 갑자기 왜 그래요 네. 아 앵콜 나오고 뭐 난리 났어요 자 봅시다 네 자 우리 네티즌분들이 점수가 몇 점이나 주려나 보자 99.9요? 아이고 전부 다 99점? 이야 이야 97점 뭐 저런 분이 모자를 쓰고 나와야 하는데 왜 모자를 안 쓰고 다니세요 진짜? 아 오늘 챙기는 걸 깜빡했네요 아 원래는 쓰고 다니세요? 아닙니다 아, 아닙니까? 아 여전히 있는 당당하게 그대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어 당당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무게가 세 자리가 아니라 노래 점수가 세 자리 같다고. 오, 야, 아 이거 극찬이야 정말. 감사합니다. 극찬이야. 이야, 수고하셨습니다. 전부 다 99.9에 99점에 97점, 네 대단한 거예요. 네, 야 이런 점수 나오기 드문데. 어, 일단 97점 적겠습니다. 네. 자, 아니 아까 대박인 그 한 분 모르리님이 하는 거로 정하기로 했잖아요. 다른 분은 뭐 99.9도 줬는데 한 분한테 일단 가기로 했어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. 네, 임창조 씨는 물론 평상시 같으면 앵콜을 했었을 텐데 네,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네,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자 이분은 조만간에 장가 갈 것 같아. 네, 노래만 잘하면 장가 가요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노래만 잘. 네, 벌써 인기가 난리 났잖아. 네, 네,